토치는 우리 그 가스통 있잖아요. 가스통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왜 이렇게 노즐이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밑에 링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토치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통 이렇게 생긴 토치를 사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생긴 토치를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가스가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가스 물이, 국물이. 가스가 액체 상태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얘를 내가 밑에 쪽에다가 이렇게 쏴주기 위해서 얘를 뒤집으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으면 가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스가 물로 나와요. 그러면 불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진짜.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똑바로 켜키잖아요, 보통. 똑바로 킨 다음에 얘를 이 정도 부르면 밑에 지지면 되겠다고 해서 딱 밑에를 지지는 순간 불이 확 커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한번 그렇게 한번 불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서워. 네, 불 붙을까 봐 무서운 거야.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 이렇게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생긴 애는 그냥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보통 그 저기 같은 데서 나오는 거 있죠? 왜? 캠핑 장비 같은 데서 나오는 코땡땡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장비들을 보면은 그 불이 굉장히 정갈하게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뒤집으면 물총처럼 나가요. 네, 물총처럼 나가, 진짜. 네, 굉장히 위험해요, 걔네들은. 아니요, 진짜로. 계속 써보세요. 그게 만약에 그렇게 안 나왔다 그러면 지금 바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그렇게 쓰고 가열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물처럼 나와요. 그래서 가끔씩은 그 기물에 그막그 가스가 튀긴 무늬도 막 생겨나요. 저는 가스토치를 지금까지 제가 고장 내낀 게 진짜 못해도 한 5, 60개는 될 거예요. 그리고 원터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원터치 이런 거를 쓰잖아요. 흙에 이제 손 묻어 있고 똑딱이 이렇게 있으니까 원터치가 편할 거야 하고서는 원터치 뒤에서 탁탁 눌러서 이렇게 하는 이걸로 돌리고 탁탁 눌러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보통 이 코땡땡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걔네가 뒤집으면 물처럼 나오고 걔네들 이거 처음에는 잘 되거든요. 나중에는 난 분명히 이걸 믿고 이제 라이터를 안 갖고 갔어. 근데 이거 안 켜지면 계속 똑딱똑딱 대회 나가보면 이제 우리 김 부장은 대회 나가봐서 알겠지만 저 멀리서 한 놈은 계속 그러고서 똑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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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거요, 저거. 저거 갖고 가면 그런 거예요, 저거. 한번 줘보세요.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코땡땡에서 나오는 앤데, 얘가 제일 먼저 고장나는 게, 이거, 이거. 이게 제일 먼저 고장나는 게. 이게 보이시죠, 지금? 가스 나온 거. 이 가스가 지금 양이 많아서 그래. 보여드릴게요. 얘를, 이렇게 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수업 방해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갈하게 나온 애들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될 때는 얘는 여기가 아직 가열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기가 뜨거워지면 얘가 잘 돼요. 아, 근데 얘는 싼 거니까. 비싼 거 쓸게요, 앞으로. 근데 얘 지금 이렇게 하면은, 아,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서 딱 뒤집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야. 불이. 네. 야. 그리고 이게 조금 더 가열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 보이세요? 저 끝에 나가는 게,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가스 물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쓰면. 아, 이거 조회수 좀 나오겠는데? 네.
어쨌거나 이걸 사용하실 땐, 그리고 또 얘가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 앞에 가스들이 얼음처럼 맺히거든요. 걔네들이 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우리 작업할 때 뭐 신고 해요? 쓰레빠 신고 하잖아요. 크록스나. 그 구멍에 딱 떨어지면 나도 모르게 대회 중간에 감탄사 나오는 거예요. 아 뜨거 씨발. 진짜 위험해요. 근데 이게 그나마 바다 흙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작업복을 입고 있는데 작업복이 혹시나 수면바지다, 불에 잘 타는 거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절대 사용하실 때 얘를 이렇게 해서 썼어 그러면 이거 안 돼. 이거 사지 마시고 그냥 굉장히 좀 단순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뒤집어서 얘를 썼어요. 썼으면 불을 이렇게 해놓고 얘가 이렇게 줄인 다음에 얘가 자연스럽게 지가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꺼질 때까지 꼭 기다려줘야 돼요. 제가 지금 이 쓰는 시간이, 뒤집어서 쓰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잖아요. 짧았으니까 얘가 조금만 나오고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길잖아요. 그러면 이 불이 한참 동안 켜져 있어요. 이걸 얘를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제 작업다이다 그러면 작업다이다 놓고 얘를 막 작업해요. 이렇게 여기 막 불이 붙어. 근데 몰라. 뭔가 밝아져. 오, 잘 보이네 이러고 있어.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위험하니까 이런 거는 진짜. 그리고 항상 작업 후에는 얘를 분리를 해놓으시고. 이거 지금 뜨겁죠? 근데 여기는 안 뜨거우니까. 그래서 꼭 이거를 이제 사용하실 때 안전하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